노래도 그냥 개떡같이 불렀는데 뭘 이런 걸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열심히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야 함순아 마이크 좀 바꿔줘라. 그거로 아까.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아이고 근데 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와 근데 여기 앞에는 웬 고장난 각시들만 떼거지로 오셨네. 예, 새댁이 많이 오셨네. 새댁이. 근데 새댁은 새댁인데 유통기한이 좀 지나셨다. 근데 저 뒷줄에는 뭔 웬 고추들만 이렇게 떼거지로 오셨어요? 근데 저 싱싱한 태양초 고추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탄저병 걸린 고추들만 서 계십니다. 아유 참. 우리 뒤에 서 계신 형님들 고추에선 이런 소리 나요? 이런 소리 안 나죠? 안 나면은 탄저병 걸린 거 맞아. 에이 자 그래도 예, 제가 이제 어제부터 한 3일간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또 예, 목이 조금 쉬었는데 노래는 조금 안 할게. 이제 노래는 안 하고 몸으로 때울게. 그래도 괜찮겠죠? 그래도 이제 7도 힘내라고 박수 세 번만 쳐줘봐. 아, 세 번만 치라니까 무슨 자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네 번 치신 분들은 치매 초기요. 잘 맞춰봐요. 그걸 딱딱. 예, 왜 그러냐면 이 손바닥에는 오장육부의 기운이 있어서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해집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자, 이번에 박수 두 번 준비 시작! 한, 둘! 저봐, 세 번 준비. 이번에는 여기 이 참여축제 행사장 나오실 때 서방님하고 한번 허거 나오신 분만 박수 두 번 시작! 한! 아닌데. 누나 쳤지? 누나들 쳤지? 네, 아유, 네, 그런 줄 알았어. 저도 이제 이 관객들, 관람객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걸어도 예? 저렇게 인자하게 생기고 참 이쁘게 예, 생기고 이렇게 벌써 내가 뭐라 그래도 예, 아무 그 저 대꾸도 안 하고 참 받아주실 것 같잖아. 근데 저 뒤에 서 있는 저 누나들처럼 저런 눈이 쫙 찢어진 누나들은 예, 내가 말을 걸으면 막 성질내. 근데 누나들은 집구석이 어디세요? 에? 아, 뭔 거지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뭐. 에? 집구석이 어디죠?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에? 안경기 누나 너 말이야 지지배야. 어디서 오셨냐? 에? 인천. 인천이니까 저렇게 때깔이 좋아요. 아이 벌써 뷰티풀하고 엘레강스하고 뭔가 좀 이 배움이 있어 보이잖아. 예? 어, 그럼 근데 수원 그 새끼들은 재수 없어요. 예? 아니야. 누나 미안해. 아니 수원도 괜찮아요. 좀 땅값 올라서. 아이 그럼 수원이 얼마나 멋지게 사시는데. 아니, 예, 수원 괜찮아. 수원 얼마나 멋있는데 거기가. 성남 그 새끼들이 재수 없더라고. 예? 아이고 뭐 각계각층에서 다 오셨네 오늘. 아이고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래요. 이래서 또 한번 웃는 거죠. 응?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 그랬잖아. 자고로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소문 막 목내라 하면 한번 웃으시면 그만큼 건강과 행복이 찾아와요. 이 공기 중에는 행복한 바이러스가 있고 불행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람이 웃는 분들은 이 행복한 바이러스가 내 몸 안으로 싹 들어와. 근데 짜증내고 인상 쓰시는 분들은 불행한 바이러스가 딱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웃으셔. 매일매일 웃으셔. 어떻게?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활짝 웃으시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목요일은 목청 높게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일요일에는 일어나자마자 웃으시라고 다시 한번 7도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안 놀 거야? 노래 안 하네. 그래도 한 번만 해볼게, 태훈. 조금 쓰니까 나 조금씩 나온다, 이제. 에? 다시 한 번? 에? 에, 에. 에휴, 참, 옆에 내라고 참. 진짜 맛없게 생겼죠? 에? 아, 나 죄송해요. 아, 근데 말을 잘못했네. 에. 자, 앉아 계시면 심심하니까. 박수라도 좀 쳐. 아! 세상 사수고 고백길 좋은 날이다. 기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자. 감사합니다. 인도나봐요. 27년 전에 헤어졌던 내 첫사랑이에요. 어, 고마워요. 이 누나는 26년 전에 헤어졌던 첫사랑. 음악 켜.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이고 욕심나야 소용없잖아. 출근하면서 예, 사실 좀 기분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그 자꾸 이런 건 우리 누나들이 이렇게 힘을 주니까 내가 힘이 난다. 감사해요. 예.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여기 이제 오늘 참외 축제라고 해서 쫙 이제 여주 시내에서부터 이렇게 쫙 차를 타고 오는데 여기 이 보다리 건너오기 전에 무슨 기차 화통을 삶아드셨나? 아, 고마워요. 아, 진짜, 씨. 아, 나 진짜. 비켜봐. 대가리 좀 쳐봐. 고마워요. 올라온 김에 불알이라도 10,000원어치 만져주세요. 아유, 고마워, 누나. 아유, 진짜. 나는 이렇게 누나들이 좋아하더라고. 고마워요. 아유, 네. 아유. 너희들 꼬추들은 이런 거 보고 느끼는 거 없냐? 전부 다 그냥 탄자병 걸려가지고 형! 형 꼬추에선 이런 소리 나요? 안 나지? 안 나면 좆도 아니요. 좆도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어디까지 했냐? 아니 저 이포다리 그거 건너오기 전에 웬 버스가 하나가 탁 서 있더라고. 근데 버스에 뭐 버스에 승객들이 다 내려서 버스 밑구녕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웬 사람이 하나 깔려있네.
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갖고 세우 소생이 뭔 대형 사고가 난 것 같아서 내가 그 버스 밑에서 그 깔려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병원으로 막 들고 뛰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귀를 빰때기를 탁 때려요. 그래서 이게 누가 때리나 해서 탁 봤더니 등에 업인 사람이 나를 때려. 아, 나 이런 이 허무 맹랑한 일이 있어요? 그래요? 그죠? 그래갖고 이 양반아, 아 당신 지금 어? 사고 나가지고 지금 차 밑에 깔려있는 걸 내가 지금 병원에 업고 뛰고 있는데 왜 나를 때리냐고 막 내가 확 화를 냈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다는 소리가, 이 양반아 지금 차 밑에서 차고 치고 있는데 왜 나를 들고 뛰냐고. 아 성질 더럽더라고. 응, 차고 치고 있었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싹 가져가 모셔다 드리고 그 승객들한테 또 한 대씩 더 맞았어. 에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합시다. 예. 일단은 내가 목이 안 나.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고 지랄이냐 이거. 에? 형 니 거나 잘 세워. 저 형은 섰다가 죽게 생겼구만. 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형님, 부부지간에 쌀밥 보리밥 어벌레 꺼벌레 저질러는 것도 그것도 나이별로 틀려요. 예? 20대는 2판 4판 저질러. 30대는 3, 4 먹게 저질러. 40대는 사죽을 못 써. 50대는 오기로 허고 자빠졌네. 60대는 육감만 떨고 자빠졌어. 예, 부부지간에 짝짓기 하는 것도 이것도 음악에 맞춰서 한다. 예? 20대는 음악이 뭐냐면 사랑의 트위스트. 정신없어. 예? 근데 30대는 음악이 뭐냐면요, 찬찬찬. 기술이 중요해. 짠짜라 짠짜라 짠짠짠 찬찬찬. 그리고 40대는 이게 또 박자가 중요해요. 이봐, 40대는. 40대는 무슨 박자냐면 네 박자. 궁짝 궁짝 궁짜자작짝. 50대는 또 어떤 음악에 맞춰서 하냐면 울어라 열풍아. 이 50대는 이제 볼장 가봐서 그런지 예, 저녁에 짝짓기 하는데도 예, 두 분이서 대화를 해요. 예? 울어라 열풍아. 야, 그거 조금만 한번 틀어봐봐. 울어라 열풍아. 내가 50대는 한번 보여드릴게. 예? 뭔 집구석이 우한 있나. 뭐 박수도 없는데 뭘라고. 그래도 여기 테마 예술대학 우리 엿장수가 재밌긴 재밌나봐요. 저 개새끼도 구경 왔네 저기. 아니 왜 개가 숨어야지 엄마가 숨어? 예, 네. 자 울어라 열풍에 다 해갖고 우리 50대 엄마들이 짝짓기 하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 음악 큐! 이제 두 분이서 대화도 해, 대화도. 영숙이 아버지? 오늘 거시기 한번 해야겠지? 가만히 있어봐요. 준비됐어. 영숙이 아버지, 우리 집 천장이 왜 이렇게 시커매요? 도배하겠네. 끊어 끊어.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짝짓기 하는 거는 저 너무 저 이건 야간에 공연을 해야 재밌어. 야간에. 요거 말고 춤추는 거 있는데 춤 한번 춰볼까 제가요? 춤! 춤추는데 이것도 나이별로 틀려. 예? 일단은 40대, 20대, 30대는 그거 집어치고 40대는 무슨 춤이냐면은 일명 관광버스 춤이라는 거 있어. 예. 엄마, 우리 어머님들 관광버스 타고 많이 놀러 댕기잖아요. 버스 안에서 그냥 묻지 마고 그냥 니꺼 내꺼 없이 그냥 붙들고 흔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재밌는가 내가 한번 흉내 한번 내볼게. 자랑하려고 박수 많이 쳤죠? 그 대신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7도 힘내라고 음악 하면 큐 한번 해줘. 예. 엄마 뭔 말인지 알았죠? 음악 엄마가 연습 삼아 한번 해봐. 음악 큐. 이연비 관한 씨 큐 그래 아니. 아이 나도 사람을 잘못 골랐네. 어떻게 돼 골라도 저렇게 상태 안 좋은 거 골랐네. 엄마가 한번 해줘. 엄마가 이? 음악 하면 큐 한번 해줘. 가만있어. 돼야지.
아이, 오늘 참 표들이 다 안 좋은데. 아, 한 번만 더 해줘. 음악! 큐! 줄치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다 같이 한 번 해주게. 자, 관광버스. 음악! 큐! 관광버스. 일단 봉 잡고.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어요. 예? 이렇게 오도방정 떠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도방정 떨지. 우리 엄마들처럼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우리 엄마들 있죠? 고장난 엄마들은 우리 저기 아들들이 용돈 줘갖고 어딜 가냐면 효도 관광을 가요. 우리 할머니들이 효도 관광 가서 추는 춤이 있어. 우리 할머니들은 버스 손잡이 붙들고 쳐야 돼. 우리 할머니들의 효도 관광 춤. 음악! 그새 까먹었네, 씨. 큐! 한번 해줘요. 자, 음악! 효도 관광 춤! 일단 버스 손잡이 붙들고. 궁뎅이만 이렇게